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니어 김승훈이에요. 자, 올해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그 기록이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좀 제가 기사 보내려고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좀몇 가지 기록들 제가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사실상 지금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은 거의 이제 그냥 예약 상태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 선수 다음으로 평균자책점이 좋은 투수가 마이크 소로카거든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마이크 소로카가 있는데, 소로카가 ERA가 2.32예요. 류현진 선수하고 거의 0.9가량 차이가 나요. 이게 0.9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요. 자,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계속 거의 뭐 무실점 아니면 1실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류현진 선수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의 ERA가 아무리 못해도 1.6, 1.7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지금. 앞으로 한 8경기 내지 9경기 정도 남았는데. 자, 근데 이제 소로카가요, 남은 8경기에서 모두 완봉승을 하게 되면 72이닝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200이닝이 채워지거든요. 200이닝이 채워지는데, 소로카가 올 시즌 33자책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로카의 ERA는 1.49가 돼요. 자, 문제는요, 이 소로카가 1.49까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소로카가요, 아직 좀 신참투수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커리어 최다 이닝 던졌던 경기가 8이닝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어요. 당연히 완투 기록은 없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중간에 휴식 기간을 줄이고 뭐 한두 번 정도 더 등판하지 않는 한,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그리고 요즘 선발 투수도 그렇게 빡세게 굴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조금 이제 딸리는 점이 있다면 탈삼진인데, 탈삼진 쪽에서도 지금 경쟁자였던 맥스 슈어저가요, 요즘 등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슈어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사이영상 3번 받는 동안 좀 빡세게 굴렀거든요. 그래서 빡세게 굴려가지고, 슈어저는 그리고 나이도 좀 있거든. 아마 슈어저가 벌랜더보다 나이가 많나? 아니면 말고? 하여간 슈어저하고 벌랜더가 이제 류현진 선수나 컷쇼보다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슈어저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있어가지고 등판을 못하고 있어요. 스트라스버그가 7월에 한 1점대 찍어서 이거 한 경쟁자 되는 거 아닌가 싶더니, 최근에 스트라스버그도 삽질을 했죠. 스트라스버그도 삽질을 했고, 아니면 그러면 애리조나 디백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잭 그레인키가 경쟁자가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그레인키가 팀을 옮겼어요. 근데 이게 내셔널리그 안에서 팀을 옮기면 그레인키가 계속해서 사이영상 경쟁을 할수 있었을 텐데,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갔어요. 리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영상 경쟁은 표본이 모자라게 돼요. 하여간 그레인키는 그래서 이제 사이영상 못 받게 되고요. 규정인이 안 되거든. 그 디백스에서의 규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레인키는 이제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류현진 선수를 제끼고 사이영상을 받을 만한 투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류현진 선수는 거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는데, 자, 류현진 선수가 지금 ERA가 1.45예요. 1.45인데, 올 시즌 그 22경기 선발 등판한 그 기록들을 보면요,
이 중에 류현진 선수가 조기 강판된 경기는 두 경기가 있어요. 첫 경기는 이제 4월 초반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하고 경기하다가 그 사타구니 아파가지고 좀 근데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사타구니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아프니까 이거 완전 찢어져서 그 부상 당하기 전에 작년에 완전히 그 들렸죠 뼈하고 그러니까 찢어지기 전에 일찍 내려온 거야. 일찍 내려와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그 이제 부상이 확대를 막았잖아요. 그때 아마 2회도 못 채우고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6월에 그 쿠어스필드 원정에서 7실점으로 무너졌었죠. 그때 4회까지밖에 못 던졌어요. 그때 아마 5회를 못 끝내고 내려왔어. 5회를 못 끝내고 내려왔는데 그이두 경기를 빼면 조기 강판이 한번더 보여. 그리고 그 나머지 경기에서는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예요. 퀄리티 스타트가 17경기라는 거, 19경기라는 거예요. 올 시즌 중에. 22경기 중에 19경기예요. 2010년에 펠릭스 헤르난데스가 사이영상 받을 때 거의 뭐 퀄리티 스타트가 거의 30번 가까이 돼가지고 그걸로 받았죠. 킹이. 승수는 많이 딸렸는데 근데 그 꾸준함으로 받았어요. 킹은. 그리고 이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벌써 12경기예요. 22경기 중에 12경기면 반 이상이라는 거야. 솔직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힘들거든요. 7회까지 끝내야 되거든. 그 7회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2경기 중에 8이닝 이상이 3경기고요. 그 8이닝 이상 3경기 중에 완투 한 경기 있죠. 이번에 그 브레이브스 상대로 셧아웃 됐죠. 근데요, 이제 다저스가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말고도 그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까지 포함하면요, 류현진 선수보다 그, 뭐냐, 이제 단일 시즌 평균 자책점이 낮았던 투수들 분명 있었을 거예요. 다저스 시절에 있었어. 근데, 이 다저스 프랜차이즈 최고 기록은요, 그, 라이브 볼 시대가 아닌 데드볼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야구공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야구공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은 이제 라이브 볼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여기, 아, 이걸 그 양준혁 해설위원 사인이긴 한데. 그, 이거를, 공을 뭐, 이렇게 뭐, 실밥을 뭐, 이렇게 잡는다 쳐요. 이게 그, 포심 패스트볼, 이렇게, 그, 실밥, 그, 빠른 공, 이렇게 실밥 4개 잡고 던지는 거죠, 빠른 공이. 그, 이렇게 던지는 건데, 그, 지금 이, 라이브 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야구공을 던지면요, 그, 그, 반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이 회전이 먹히고요. 공이 계속 그, 완전, 이, 실밥, 그, 휘어서 던지는, 낚아채는 그, 거에 따라서, 그, 손가락에 얼마나 힘을 주고 던지냐에 따라서 공 회전수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 회전수의 차이도 있고, 그, 그러니까 공의 움직임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라이브 볼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드볼 때는요, 근데 이 반발력이라고 하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타자가 공을 칠 때도 그 반발력이 있어요. 근데, 그, 데드볼 시대 때는 반발력이 없었거든요. 그, 베이브루스가 그, 투수로 활약했던 시절은요, 그, 베이브루스가 투수로 활약했던 시절은 딱그 데드볼 시대예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투수로 있었던 시대는. 그, 데드볼 시대 때, 공은 이거보다 더 이따만하게 그냥 컸어요. 한, 대충, 이거하고 핸드볼하고의 그 약간 그 사이의 공 크기? 한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공 크기인데, 그렇게 큰 공을 던졌단 얘기예요. 그땐 데드볼이었어요. 근데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 이제 딱그 시기에 딱 베이브루스가 타자로 전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발력이 세지니까, 이때,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저스 최고 기록은
왜냐? 2015년 잭 그레인키가 세웠던 1.66이에요. 그때 그레인키가 완전 역대급 기록을 세워놨는데, 그레인키가 2009년에 사이영상 받을 때 아마 2점대 초반이었거든요. 2.1 얼만가로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잘 던졌거든? 근데 그레인키는 그때 승운이 좀 없었어요. 승운이 좀 없어서, 사이영상은 역시 1점대를 찍었던 제이크 아리에타한테 밀렸어요. 아리에타는 그때 1점대 찍고 아마 20승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다승에서 밀렸고, 그래서 이제, 그랭키가 1.66 최고 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 다저스 기록이 클레이튼 커쇼의 1.69예요. 커쇼가 2016년에 1.69까지 내린 적이 있어요. 2013년, 2014년, 2016년 이렇게 이제 세번 커쇼가 1점대를 찍었거든요. 커쇼가 이때가 진짜 제일 압도적일 때였는데, 문제는 커쇼가 2016년에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규정 이닝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커쇼 다음으로 잘했던 기록들이 1964년 샌디 쿠펙스의 1.74가 있고, 그 다음에 1966년 역시 샌디 쿠펙스가 1.73을 찍었어요. 근데 1964년에 1.74 찍어놓고 사이영상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66년에 1.73 찍고 사이영 받았어요. 쿠펙스가 사이영상이 아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1966년 그때 1.73 찍었을 때 아마 그때 다저스 월드 챔피언 했을 거예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910년대까지는 야구공이 이거보다 더큰 데드볼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요 규격의 야구공이 그 라이브볼 쓴 이후로 가장 ERA가 낮았던 투수가 1968년에 밥 깁슨이라고 있어요. 이게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의 이제 투수였는데, 근데 이 깁슨의 ERA가 얼마냐면요, 1.12예요. 시즌 동안 선발로 등판한 모든 경기를 완투를 했다 가정을 했을 때, 1.12면 어느 정도냐면요, 모든 경기를 완투를 했을 때를 가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1점밖에 안 내줬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가끔 2점 내주거나, 아니면 가끔 뭐 무실점으로 깎아 내려가든가. 그런 식의 피칭을 했다는 거예요, 1.12면. 선발 투수가 풀타임으로 1.11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요, 컴퓨터 게임에서도 못해요, 거의. 컴퓨터 게임에서도 엄청나게 컨트롤을 잘해야지 선발 투수 한 명이 그 시즌 ERA를 1.12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여기 저도 야구 게임, 컴퓨터 게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이 MVP 베이스 뭐 이거 2004년 버전인데, 제가 이 버전으로 제 명의의 투수를 만들어 가지고 제 이름으로 투수를 만들어서 0점대를 찍어줬던 시즌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투수 만들어서. 근데 기존에 있던 투수 자원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한1.7 얼마 정도였어. 그 정도로 1.12를 못 만들어요. 류현진 선수의 1.45가 지금 얼마나 지금 개사기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야. 상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1968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1점대 ERA 찍은 투수가 너무 넘쳐났어요. 진짜 투구 타자의 극강을 달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를 보다 못해가지고 1968년까지 메이저리그의 마운드 규격은요, 15인치였어요. 높이가 15인치였어요. 자, 요따만한 15인치면 한 이따만한 높일걸요? 이따만한 높이에서, 그러니까 투수들은 진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요, 투수들은 진짜 빠른 공을요,
이 오버핸드 스로우도 어떻게 던지냐면, 거의 마이크 무신하는 거의 2급으로 각도를 던졌어요. 그 이번에 명예전당 들어가나 그 무신아 있죠? 무신하는 거의 팔을 완전히 그 직선 각도에서 내리꽂는 투구였고요. 무신하는 그렇게 던졌고, 아니면 조금 이 각도로 던진다고 하면 몸이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깎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무신아처럼 그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는 투구는요, 마운드 높이가 높을수록 그 위력이 좋아요. 심지어 빠른 공이면. 그 빠른 공에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변화구까지 장착하면 그야말로 사기였죠. 쿠펙스가 괜히 그 1점대 이하를 찍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쿠펙스는 이제 토미존 서저리가 개발되기 전에 그 활약을 하다 보니까 팔꿈치가 아작나가지고 좀 조기 은퇴했죠. 토미존 서저리가 그 개발되고 나서는 투수들의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됐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 15인치의 마운드를 10인치로 깎았어요. KBO 리그도 얼마 전까지 15인치였는데, 아마 KBO 리그도 2006년에 그 도아시안 게임 때 완전히 그 죽서놓고 나서는 마운드 깎았어요. 근데 이제 마운드를 깎으니까요, 1969년 ERA 1등이 후안 마리셜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2.10이었어요. 1.12에서 2.10까지 타이틀 홀더가 올라간 거야. 성적이 안 좋아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운드를 깎은 이후에 가장 위그 ERA가 뛰어났던 투수가 드와이트 구든이었어요. 1985년 매치에서 1.53을 찍었어요. 1.53을 찍었어요, 구든이.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드와이트 구든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그 파워피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류현진 선수는 그 제구력 위주의 투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칼날 같은 제구력을 승부하는 투수들, 뭐탐 글래빈이야 워낙에 공이 느려 터졌으니, 근데 글래빈은 1점대 찍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글래빈은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글래빈의 투구 스타일은 우리 그 KBO 리그의 그 유희관 선수, 약간 제이미 모이어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투수들이, 유희관 선수가 약간 그런 쪽 스타일이고, 그 그레그 매덕스는요,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공 회전수는 굉장히 뛰어난 투수였어요. 다만 매덕스가 빠른 공이 그렇게까지 위력적으로 빠르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매덕스가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시즌은 1994년. 이때 1.556을 찍었는데요. 근데 매덕스의 이 1994년 기록이 조금 그렇게 크게 평가받지를 못해요. 왜냐면 1994년은 메이저리그가 선수 노조가 파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포스트 시즌이 열리지 못했던 시기가 딱 이때가에요. 1994년에 시즌이 단축돼서 끝나버리는 바람에 포스트 시즌이 안 열렸어요. 남은 시즌을 보이콧해버렸거든, 노조들이. 그래서 그 여파로 1995년도 시즌을 늦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수는 딱 1994년에 메이저리그에 살짝 그 불펜으로 살짝 맛보고 그 더블A 내려갔었고요. 박찬호 선수는 1994년에 더블A였고, 1995년에 트리플A에 있다가 이제 확장 로스터 때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그 단축 시즌으로 인한 피해를 좀 적게 본 케이스예요. 어쨌든 그래서 매덕스가 1994년에 25경기밖에 못 나왔어요. 선발 등판을. 25경기밖에 못 나와가지고 16승 6패밖에 못했어요. 1.56 찍어놓고 16승 6패였던 거야. 시즌이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아마 매덕스가 만약에 그 당시 풀타임 선발이 35경기 던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5선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휴식이 됐으면 오선발은 그냥 로테이션 한번 걸으거나 불펜으로 나오거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매덕스는 이때 진짜 1994년이면 선발 투수가 1년에 35경기 나오던 시기예요. 박찬호도 딱그 시기까지였어요. 2001년 때 35경기 선발이었고 구원등판 한 경기가 있었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선발을 많이 굴렸던 시즌이에요. 1994년. 근데 1994년에 매덕스가 25경기밖에 못 나왔는데 16승 했던 것도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제구력 투수의 그 마운드 깎아내리고 최고 기록이 매덕스가 1994년 그 기록이었거든요. 1.56.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매덕스의 1994년 기록이 조금 저평가된 이유는 그거예요. 선수 노조 파워. 저 격투기는 관심 없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매덕스는 그때 커리어 하이를 찍었었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점대 이하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페드로도 그 사이영 처음 받았을 때요. 1997년에 아마 1점대였을 거예요. 몬트리올 엑스포스에서.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에 페드로가 레드삭스에서 1.74를 찍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로저 클레멘스가 1.87을 찍었어요. 근데 이 페드로하고 클레멘스 이후에 그 다음에 1점대 시즌을 성공한 투수가 2013년 커쇼예요. 그 전까지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그올 시즌에 좀 현재 페이스를 유지를 할수 있다면요. 마운드를 깎아내린 다음, 그리고 타자들이 약간 스테로이드 빨아먹고 약간 그렇게 그 파워 강해지고 그런 21세기에 드와이트 구든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시즌 동안 뭐 그렇게 대량 실점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다만 이제 선발 등판 횟수가 좀 약간 표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구드는 그때 이제 1985년이면 35경기보다도 더 나았을 거예요.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 류현진 선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경기예요. 선발을 두 경기를 한 번, 선발 등판을 두 번을 걸렀잖아. 그래가지고 그 선발 투수 비중들도 많이 줄었어요. 완투 횟수도 줄었고. CC 사바시아가 올해 은퇴하는데, 사바시아가 통산 완투가 38경기거든요? 근데, 커쇼가 현재 25경기예요. 그리고 로이 할라데이가 완투가 아마 60경기는 좋게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라데이 무시나 이런 투수들은 진짜 그냥 완투를 이 선수들의 두 배는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는 선발 투수의 비중이 높았을 때였냐. 하물며 류현진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온 이후로 완투를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완봉승 두 번에 완투패 한 번이에요. 약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랬던 점에서는 좀 그런 임팩트 차이를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드와이트 구덴의 기록까지 도전을 할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도 있어. 아,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에서 이제 류현진 선수를 따라잡을 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자, 그렇게 되면요, 과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사이영상은 받아, 사이영상은 받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이영상을 받는데 1위표를 몇 표나 받을 거냐? 그 기자단이 투표를 하는데 과연 1위표를 몇 표나 받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야.
과연 만장일치를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를 성공한 선수가 2014년 클레이튼 커쇼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이 2010년에 로이 할라데이가 만장일치를 받았고, 또그 앞으로 가자면 2007년에 제이크 피비가 트리플 크라운을 하면서 만장일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만장일치는 2011년 벌렌더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 2011년 벌렌더, 그리고 2006년에 요한 산타나 그 만장일치로 받았죠. 그랬는데 그 근데 컷쇼가 2014년에 만장일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호주에서 개막전 뛰고 나서 그 부상 때문에 200이닝을 못 채웠어요. 27경기 198과 3분의 1이닝이에요. 딱 요만큼 차이로 못 했어요. 근데 27경기 나와서 21승 했어요. 3패를 어떻게 당했냐면요. 그 중에 3패 중에 한 번은 아마 시즌 초반에 그 디백스한테 아마 엄청 두들겨 맞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21승 했어요. 3패를 어떻게 당했는지. 그런 말 있죠. 저 선수가 어떻게 21승을 했는지 알겠다. 근데 3패는 어떻게 당한 거냐,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컷쇼는 만장일치로 사이영상 받았어요. 물론 컷쇼는 탈삼진도 239개였거든 그때. 2015년에 300K 찍었잖아. 하여간 그랬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선발을 두 경기밖에 안 걸렀어요. 그리고 남은 시즌 동안 부상 없이 한 8경기 나온다 치면요. 유현진 선수 요즘 엔간하면 6회까지 다 책임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컷쇼도 올해 매경기 6회까지 뛰죠. 유현진하고 컷쇼가 진짜 조기 강판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엄청난 그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유현진과 컷쇼인데,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잘하면 올해 200이닝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어요. 200이닝을 넘기면 확실히 만장일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200이닝을 넘기면. 다만, 지금 12승이어가지고, 남은 경기 다 이겨야지, 20승. 20승은 조금 힘들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14승이 최고 기록인데, 일단 그 14승 기록은 아마 넘길 것 같고, 그리고 승리는 사실 좀팀 동료들의 좀 도움도 있어야 돼요. ERA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다저스가 이제 더 이상 코어스필드 원정은 없거든요. 그 점은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야구에서 MVP는 투수가 잘못 받아요. 투수가 MVP를 잘못 받는 이유가 타자는 정규 시즌 100%다 출전할 수 있어요. 투수는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2014년에 컷쇼가 만장일치를 받았을 때도요. 사실 그때 타자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컸던 타자들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컷쇼가 그때 MVP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2011년에 벌렌더가 MVP까지 땄을 경우에 그때 벌렌더는 24승이었거든요. 벌렌더는 그때 24승이었어. 그래서 25승 도전하나 했는데 마지막 경기를 지더라고.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자,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내셔널리그 타자들 중에서요. 지금 타격왕 크리스티안 옐리치 미러키 브루어스인데 지금 브루어스가 포스트 시즌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지금 장담은 못해요. 그리고 제프 맥네일. 또 타율 2위인데 지금 여기 매츠도 지금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타율 3위 브라이언 레이놀드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얼마나 삽질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지금 강정호 선수 DFA 됐죠? 방출됐죠? 그 다음에 타율 4위가 찰리 블랙먼인데 지금 로키스도 사실상 올 시즌 포기죠? 지금 코디 벨린저가 내셔널리그 타율 5위에다가 홈런 2위예요.
홈런 1위 옐리치예요. 그리고 지금 벨린저는 100타점, 100득점 다 채우게 생겼어요. 지금 다저스의 타선을 감안하면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근데 벨린저가 지금 벌써 40홈런이라서 조금 약간 그 임팩트가 조금 있는데 그 일단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따졌을 때 지금 그 내셔널리그에서 타자들 중에서 그렇게 MVP 그래 이 선수 MVP 유력하다 할 만한 타자가 없어요. 그나마 벨린저가 40홈런을 성공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40홈런 갖고 MVP 예약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MV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수가 팀 승리에 기여를 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MVP는 포스트 시즌에 나간 팀에서 많이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 MVP는 거의 포스트 시즌 진출팀에서 나와요.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다저스는 꼭 벨린저가 그 타선을 다 캐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벨린저 혼자서 타선을 캐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저스의 젊은 선수도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지금 다저스가 리그 승률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원동력은 선발진이에요. 선발진 이하이가 압도적이잖아요. 뉴엔지, 커쇼, 워커 뷸러 이세 명이서 지금 뭐냐 1, 2, 3 선발 1, 2, 3세 명이서 홈 경기에서 거의 진 적이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홈 경기에서 한 번만 더 이기면요 다저스 프랜차이즈 역대 타이 기록이에요. 커쇼가 홈 12경기 연속 승리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홈 12연승 기록이 있어요. 커쇼가. 근데 류현진 선수가 지금 홈 11연승이에요. 홈 11연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오렐 허시아이즈하고 박찬호 씨가 이 기록을 타이 기록이에요. 공동 2등이에요. 허시아이즈하고 박찬호 선수가. 그러고 보면 진짜 박찬호 씨도 진짜 그 스테로이드 시대에 약물 안 하고 그렇게 던졌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더구나 피지컬도 서양인에 비해서 밀리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는 그런 투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 2017년에 그좀 뭐냐 어깨 부상 복귀 이후에 좀 뭐냐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3점대를 유지를 했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류현진 선수 2007년은요 좀 어느 정도 이닝 관리를 받았던 것도 좀 있어요. 선발 투수들이 워낙에 넘쳐난 덕분에. 그렇고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건데 MVP도 도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벨린저가 지금 이제 40홈런은 할것 같고 벨린저가 만약에 50홈런을 넘기게 되면 아마 벨린저가 MVP를 받을 건데 벨린저가 만약에 50홈런을 못해 50홈런을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좀 이제 벨린저가 쪽그 컷쇼가 류현진 선수하고 벨린저하고 MVP 표를 좀 나눠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두 선수를 위협할 만한 타자가 없어. 지금 내셔널 리그에.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셔널 리그 홈런 순위 볼까?
로날드 아쿠나 33홈런인데 타율이 3할이 안 돼요. 뭐 그 정도? 프레디 프리먼 29홈런밖에 안 돼요. 맥스먼시 28홈런인데 타율이 2할 6푼에다가 그리고 솔직히 먼시는 올해 다저스 내야수들 중에 실책 1위예요. 하물며 먼시한테 MVP표를 줄까? 차라리 벨린저 뭘 표를 주지?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다저스 쪽 기자들이 유현진 선수하고 벨린저한테 표가 나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유현진 선수가 MVP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장담은 못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MVP에서 MVP 투표에서 그래도 최소 몇 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자, 어쨌든 올 시즌 다저스는 승리 기여도가 벨린저보다는 유현진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하면 유현진 선수가, 이거는 사실 벨린저가 좀 적당히 활약하느냐 앞으로 아니면 자기 커리어 페이스 하이 페이스를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현진 선수가 MVP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벨린저가 만약에 50홈런을 넘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MVP는 벨린저한테 가겠지. 근데 또 몰라요. 코디 벨린저 말고는 지금 내셔널리그 상위권 팀들 중에서 그렇게 MVP급 활용을 보이는 타자가 없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설레발이기는 한데, 일단은 유현진 선수 사이영상 한번 남은 한 8, 9경기 정도 되게 잘 던져가지고 한번 만장일치에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장일치는 왠지 받을 것 같아. 좀 느낌 있어. 만장일치 왠지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만장일치 받으면 진짜 이거는 없죠. 진짜 대박인 거야. 지금 페이스 감안하면 한번 만장일치로 싸이 영상 받는 거 한번 도전해볼만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만장일치라는 건요, 기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1위 누구, 2위 누구, 3위 누구, 4위 누구 해가지고 포인트 제로 투표하는 거거든요. 싸이 영상은 MVP도 그렇고. 근데 1위 표를 모든 기자로부터 다 받으면 이거를 만장일치라고 해요. 축구는 관심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렇게 좀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경쟁자들하고 되게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경쟁해서 받기를 원했을 거야. 근데 그게 어디 사람 맘대로 되나요? 지금 슈어저가 부상자 명단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슈어저가 지금 부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유현진 선수가 계속 잘하면 만장일치를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맥스 슈어저가요, 지금 맥스 슈어저가요, 그 지금 여기 ERA 순위에서 2.41인데요. 유현진 선수가 1.45고 슈어저가 2.41이에요. 거의 그 1점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요, 슈어저가 만약에 정말 빨리 복귀해가지고 남은 8, 9경기 정도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완봉승을 하더라도 이 류현진 선수의 기록을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대량 실점으로 무너진 경기가 없으면 그건 못 따라잡아요. 류현진 선수는 한 앞으로 3경기 정도만 더 나오면 규정이닝 채우거든요. 일단은 슈어저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라서, 그리고 일단은 슈어저는 아직 9승이에요. 다승에서도 밀려. 슈어저가 유현진 선수를 앞설 수 있는 거는 삼진밖에 없어요. 지금 슈어저 혼자 삼진이 189개예요. 제이콥 디그롬 189개인데, 근데 디그롬도 지금 못 받을 게 삼진밖에 앞선 게 없어요.
지금으로 보면 심지어 7승 7패예요. 승률에서도 밀려요. 그래서 지금 류현진 선수는 탈삼진만 아니면 거의 엔간한 지표에서 지금 내셔널리그 지표 거의 완전 최상위권에 있다고 보면 돼요. 탈삼진 빼면. 거의 압도적인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올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양인들 중에서 사이영상 투표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다르비슈. 그 일본 출신의 다르비슈하고 대만 출신의 왕지엔밍이 사이영 투표 2위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그 왕지엔밍 19승 했을 때. 근데 2006년에 왕재민이 19승을 했거든요. 그때 사이영 투표 2위를 갔는데 문제는 그때 왕재민이 1위 표를 한 장도 못 받았어요. 근데 2위야. 왠지 아세요? 2006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은 만장일치였어요. 요한 산타나 트리플 크라운이었거든. 트리플 크라운이라 만장일치였어요. 트리플 크라운은 어떻게 이겨? 사이영상 경쟁에서. 트리플 크라운이 진짜 갑이야. 사이영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예요. 트리플 크라운. 만장일치 100%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컷쇼가 2011년에 트리플 크라운을 했는데도 만장일치는 못했어요. 축구? 축구는 지금 제가 대륙별로 다 다른데, EPL은 아무래도 지금은 토트넘 관점으로 중계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PC 사양이 욕골이어가지고 원래 전에 그 스포츠 중계할 때 썼던 PC에 완전 마탱이가 가가지고 지금 제가 중계를 중단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스포츠 관련 얘기는 거의 분석밖에 못해요. 하여간 그런 건데. 그래서 올 어쨌든 올해 다저스의 승리 기여는 선발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사이영상은 만장일치를 받을 것 같고 MVP를 지금 딱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때 투수가 그냥 엄청나게 임팩트 있다. 그럼 사이영 받겠네 까진 나오는데 투수가 MVP를 받으려면요 타자들 중에서 임팩트 강한 선수가 좀 없어야 돼요. 왜냐면 타자들은 맛만 먹으면 162경기를 다 나올 수 있어요. 투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2014년에 컷쇼가 MVP 받았을 때도 그때 좀 뭔가 그렇게 강력한 타자가 없었어요. 내셔널리그가. 좀 그런 운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타자들 중에서 MVP 레이스에서 그나마 1등 달리고 있는 선수가 코디 벨린저예요. 근데 벨린저가 이제 곧40홈런 넘길 것 같은데 만약에 벨린저가 50홈런을 넘기면 이거 MVP는 그냥 벨린저예요. 벨린저인데 벨린저가 50홈런을 못 넘겨. 그렇게 되면 이때는 벨린저하고 류현진 선수하고 아마 MVP 뭐좀뭐 이렇게 도토리 기대기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이마르요? 네이마르 이번에 인성 문제 때문에 쫓겨난 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인성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이마르는 바르샤에서 나간 지꽤 됐잖아요.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건강하게 시즌을 마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요 그 다저스하고 원래 6년 계약을 했었을 때 그때 약간 이제 그 인센티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닝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상 받으면 좀 보너스를 주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근데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그 계약은요,
그냥 그 뭐냐 1970만 달러 정도였나? 그 퀄리파잉 오퍼 상위 125명 평균 연봉 그거 수락해가지고 나온 연봉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 보너스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뿐이네. 그레인키는 성적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레인키는 성적이 망한 건 아니고 되게 잘했는데요. 그레인키가 올해 이제 사이영상 그 리스트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레인키는 내셔널리그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레이드된 팀은 아메리칸리그예요. 리그가 달라가지고 그 지표가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규정이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이영상 후보에서 탈락됐어요. 원래 그 선발 투수 받으려면 최소 규정이닝은 넘겨야지. 그러니까 규정이닝은 넘겨야 뭐 수상 반열에 올라가 그 타이틀 수상 조건이에요. 타이틀 랭킹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규정이닝이에요. 그레인키는 규정이닝이 안 돼요. 올해. 이제 규정이닝에서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같은 리그에서 팀을 옮겼으면 그 경쟁이 됐을 텐데, 다른 리그로 팀으로 가버렸는데 뭐 어쩌겠어. 사이영상은 각 리그별로 수여하는데. 리그별로 수여하는 게뭐 어쩌겠어요.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류현진 선수의 만장일치 사이영상 수상과,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MVP까지 한번 그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 그러면요, 그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아마 지금 아프리카 TV PD님으로부터 뭐 이번에 저한테 3인 3색 뭐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3인 3색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15일에 했겠죠.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밤에 광복절 컨텐츠를 아마 준비해서 올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